네, 그 삼성 T1170W 와이파이 이제 설정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. 이렇게 와이파이를 잡고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아니고 잘못 잡힌 경우 이거를 해제하는 방법이에요. 이거를 껐다가 꺼진 상태로 다시 켰을 때 바로 지금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거를 잡혀요. 그러면은 다른 공유기를 잡고 싶은데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리셋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. 그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공장 초기화 리셋에서 이 와이파이 조금 지금 멈춰 있는데 얘가 깜빡깜빡거려서 새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. 일단 요 스캔판을 위로 올릴 거예요. 스캔판을 먼저 올리세요. 올리면은 이렇게 느낌표가 표시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 I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와요. 요 상태에서 I하고 X를 동시에 눌러줍니다. 눌러주면은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. 네. 이럴 때 이제 깜빡깜빡 거리다가 꺼집니다. 이게 이제 리셋이 된 거예요. 와이파이 리셋. 불이 들어왔다가 이제 꺼지면은 이제 덮개를 닫아줍니다. 닫아주면은 이제 회전 모양이 돌아가면서 리셋 준비합니다. 네, 준비가 됐고 불이 아까는 이제 멈춰 있었는데 이제 깜빡깜빡 초기화가 됐어요.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전원을 껐다 켤 겁니다. 꺼지면 다시 켜줄게요. 회전 모양 들어가면은 어떨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네, 이게 멈췄고 영영 표시됐고 이렇게 와이파이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새로 잡을 준비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와이파이 공유기 무선 공유기하고 잡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요 템포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. 이거를 한 3초간 눌러주세요. 3초간 둘 셋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여기 쪽 불이 들어왔습니다. 요 상태에서 공유기로 갈게요. 공유기 오면은 이렇게 WPS라는 게 있어요. 요것도 3초간 같이 눌러줘요. 하나, 둘, 셋. 떼줍니다. 그리고 기계를 할게요. 연결이 되면은 얘가 멈춥니다. 기다려 볼게요. 그리고 X 버튼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. 작동이. 네, 이렇게 불이 X 버튼 꺼지면서 멈췄습니다. 이러면은 공유기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이 제품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